가이아 트로피는 요렇게 생겼어요. 어 뭐야 사람이 막 지나가. 오 막 끌고 다니네 얘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프로토 방어타워 3개만 배치해서 해머맨 함대 방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파이어파 3단계짜리 2개랑 마이크로웨이버 3단계짜리 하나를 배치해서 요 조합으로 7단계까지 방어에 성공을 했는데 과연 이번주에도 요 7단계까지 방어가 가능할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주도 요거 막을 수 있으면 진짜 이 조합이 해머맨 함대 방어에는 최강이다 해도 되겠죠? 자 그럼 1단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치 그냥 하나씩 빼고 이런거 없이 3개 다 배치해서 그냥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단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해머맨 함대 방어 1단계는 탱크 워리어 주카 라이플 뭐 요거야 그냥 뭐 간단하게 막을 수 있죠. 내리는 지점이 딱 파이어파 사거리 아니네요. 자, 워리어 그냥 뭐 태워 죽이고 탱크도 이러면 파이어파 사거리 닿을걸요? 닿겠죠? 닿아야 해. 안 닿아도 상관없는 게 이거 들어가면 또 앞으로 올 거거든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면 앞으로 오죠? 이러면 또 걸리죠. 자, 1단계 가뿐하게 방어 성공. 자, 2단계는 라이플 워리어 요거는 뭐 마이크로웨이버만 있어도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냥 할게요. 파이어파 사거리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아, 밀고 들어오죠 그냥. 근데 오케이 그냥 순삭 요거는 뭐 끝. 또 이쪽으로 내리네요. 아 이거는 뭐 그냥 방어타워에 진짜 킬수 표시되면 좋겠어요. 해머맨 함대 방어할 때 과연 얼마나 막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킬수 표시 딱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2단계도 방어 간단하게 성공했고요. 자, 3단계는 라이플 워리어 메딕 뭐 요것도 그냥 끝. 이것도 그냥 끝. 간단하죠 진짜. 어 메딕 어 메딕도 죽이겠네요 이러면. 와 뭐 치료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파이어팟은 치료되는 그런 방어타워가 아니에요. 그냥 뭐 다 불꽃조합이요. 불꽃조합. 어 불꽃트로피 배치해놔야 되겠다 옆에. 자 요거 불꽃조합이니까 옆에 불꽃트로피를 좀 배치해놓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는 라이플 척탄 메딕 탱크. 척탄이랑 탱크 잡는 법 말씀드렸죠? 내리는 지점에 파이어파 딱 배치해놓으면 끝입니다. 어디서 야 요거는 뭐 척탄 바로 죽겠고 바로 그냥 닿는 자리거든요 이러면 파이어파. 그쵸? 요거는 뭐 파이어파 바로 가서 척탄 다 죽는 자리고 그 다음 탱크랑 척탄이 어디에 내리는지 잘 보면 돼요. 탱크 어디에 내리는지 봐야 돼요. 어디에 아 이쪽에 내리네요. 그럼 파이어팟 하나는 요쪽에 배치하면 되겠네요. 요것도 배치만 잘 해놓으면은 그냥 뭐 맞겠네요. 자 이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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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야야야 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자 라이플 다 녹이고 오케이 마이크로웨이버가 라이플만 다 녹여주면 돼요. 어 잠깐 이거 아 이거 시간 아 이거 시간 끌기로 가겠는데. 들어가 아 이거 왠지 버티기 모드인데 이러면 어 터져라 그냥 터지겠네요. 터지겠네요. 요거는 파이어팟 하나를 여기에 배치하고 마이크로웨이버랑 파이어팟 이쪽에 배치하면은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깰 수 있는 게 아니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첫탄 다 죽어요. 라이플도 다 죽고. 어, 첫탄들 뒤로 빠졌다. 아, 야. 치사하네. 야, 니들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아, 뒤로 빠졌어요. 아, 이 첫탄들 진짜. 자, 여기 첫탄이랑 메딕 탱크까지 바로 다 터지죠. 어, 안돼. 탱크 세다. 탱크 좀만 더 빨리 잡자. 오케이, 탱크. 오케이, 다 잡았고요. 이러면 이제 막았어요. 이러면 방어 성공이에요. 첫탄들이 아까 라이플이랑 같이 내리면서 뒤로 좀 밀리면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진 거지. 요거는 뭐 원래는 막는 거예요, 그냥. 요거 마이크로웨이브 터지면은 첫탄 앞으로 오면서 그냥 죽어요. 설마 마이크로웨이브 터지 공격하면서 본부가 터지진 않겠죠? HP 차이가 있는데. 빨리 와, 빨리 들어와. 자, 이제 첫탄 앞으로 와요. 오면 죽죠. 네, 끝. 자, 요렇게 해서 방어 성공. 자, 5단계는 라이플 헤비. 요거는 뭐 그냥 막습니다. 그냥 올 라이플 사르르 녹겠죠. 아이스크림처럼. 그쵸, 그냥 녹습니다. 그냥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이플들이. 헬게이트 오픈 종료. 자, 헤비랑 라이플. 라이플은 뭐 그냥 죽는 거고, 헤비 어느 정도로 버티는지 볼까요? 헤비가, 오, 파이어팟 HP가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도 오, 꽤 많이 빠졌는데. 오, 포격도 날라오네요. 오, 파이어팟 하나 터졌어요. 포격 맞고. 자, 마이크로웨이버랑 파이어팟. 자, 헤비 빨리 잡아야 돼. 헤비. 오케이. 오, 야, 이거 7단계에서 요 조합으로 왔으면 뚫렸겠는데요? 자, 벌써 6단계. 6단계는 라이플 주카. 어, 요것도 뭐, 아, 조합으로 오면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자, 올라이플은, 어, 여기 포격 떨어졌네. 올라이플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카를 파이어팟이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파이어팟 데미지가 꽤 들어갔네요. 다음, 어, 올주카. 아, 파이어팟이 다 죽어요. 이거는, 이건 뭐 그냥. 오, 그래도 몇 방 때리네. 야, 야, 몇 방 때리는구나. 그래도 니네. 자, 끝. 얘는 또 올라이프로 오겠죠. 마이크로웨이버가 다 막아주겠죠. 자, 6단계까지는 정말 쉽게 다 막았습니다. 정말 쉽게. 전혀 어려운 거 없었죠. 그냥 3개로 6단계까지 그냥 쭉 막는 거고. 한 번 더 오죠 여기서. 그쵸, 올라이플 또 오죠. 크리터 뒤쪽에. 어우, 야, 뒤쪽은 완전 초토화됐네. 근데 앞에 신경 안 쓰고 앞에 신경 쓰느라 뒤쪽은 안 보고 있었는데 뒤에는 그냥 초토화됐네요. 방어타워가. 파이어팟 하나 터지고. 마이크로, 어, 뭐?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고장난 거 같냐. 뭐, 애들이 HP가 올라와서 그런가? 어쨌든 6단계까지 끝. 자, 마지막 7단계 라이플 탱크 화탱 주카. 탱크 화탱 주카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어디서 내리는지 잘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탱크 라이플 탱크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요거 탱크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은데. 1턴에 오는 탱크를 일단 잘 막아야겠네요. 이게 안 되니까 아예 뭐 되지가 않는데. 그 다음은 뭐 계속 라이플 정도만 오니까. 아, 마지막에 또 주카 오는구나. 이러면은 조금은 어렵겠네요. 자, 1단계 그러면 요거를 조금 배치를 바꿔서 마이크로웨이버 뒤로 빼고 파이어팟 두 개를 같이 둡니다. 요렇게 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동시에 녹이면 훨씬 세죠. 훨씬 훨씬 화방. 자자자자 탱크 탱크. 아 탱크를 못 잡네 이게. 에이 이거는 탱크 때문에 안 되겠다. 탱크를 잡을 애가 없네요. 파이어파 두 개를 해놔도 탱크가 좀 어렵네요. 이게 라이플이랑 탱크가 따로 오면은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같이 뭉쳐오니까 파이어파 같은 경우는 라이플 공격하는 동안 탱크를 공격 못하거든요. 아 이렇게 되는 게 문제. 아 뒤로 빼면 다 안 되네. 아. 아 1차로 오는 라이플 탱크를 막을 방법이 없네. 이게 네, 이건 안 되네요. 이건 안 돼요. 지난주에는 조합이 괜찮아서 7단계까지 모두 마이크로웨이버랑 파이어파 두 개로 방어가 됐는데 오늘은 1단계 아 7단계에서 첫 번째 오는 조합이 라이플 탱크여가지고 네, 안 되네요. 안 됩니다. 네, 요거는 오늘은 포기. 오늘은 포기하도록 할게요. 아, 네 나스님 해머맨 한 대 방어 공유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자, 나스님은 참고로 아이스 석상 10개입니다. 아이스 석상 10개고 모두 현재 파우더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기본 배치는 보호막 생성기 2개에 충격탄 발사기 하나. 10 아이스라고 하면 좀 욕같으니까 아이스 석상 10개 그리고 공격 석상 3개 퍼센티지로 74 30 30 하면은 134%네요 그리고 HP는 26 24 50 24 74 100 126 152 214인가요? 자 요거 2배치로 끝까지 다 막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0 아이스 석상의 위력입니다.